아이 겁나. 아니 무슨 밖에도 있던데. 얘 이거 다면은 눌리면은 상처 금방 나가지고 맛 없게 들려요. 아니 없어. 밖에도 밖에도 없고. 이상 사태 보여. 잠깐만요. 아니 수박 이거는 있는데 왜 수박은 없냐? 사채님 안녕하세요. 수박빵 사라고. 다 이젠 다 떨어졌나 봐. 지금 철 아니에요 여러분? 지금 한참 철 아니야? 수박? 맞죠? 지금 한참 수박 철 아닌가? 근데 천두복숭아랑 이런 것만 있고 키위랑 그런 것만 있고 없어요. 꽃집하님 안녕하세요. 마트 직원한테 물어봐보면 되잖아. 아니 없는 것 같아서 뻔해서. 사장님, 제 사장님 혹시 수박이 없어요? 수박이 정말 없어요. 혹 수박밖에? 수박 없대. 삐우이 삐우이. 수박 없는데? 얘는 말하자면 팔려가지고 떡이 더 비싸 보여가지고. 엄마 수박 없대. 엄마 수박 없대. 망했다니. 나 핸드폰 어디다 놨지? 1층, 2층 있어요.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. 닭을 사라고 하는데 닭 뭐 사지? 아 닭 뭐 사지가 아니라 잠깐만. 시골에서 가져온 옥수수나 먹지. 저 사람이 시골에서 가져온 옥수수 있는지 어떻게 알지? 그건 알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닭이 겁나게 크네. 얘는 600g이고 얘는 900g이구나. 너무 멀다고? 그래? 괜찮아. 비둘기님 안녕하세요. 근데 수박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보냈어. 괜히 보냈어. 하나 가져왔네. 왜 이거 다 부를 거지? 나 아직 사고 있는 중인데? 아, 네. 아 이거 이 정도는 못 들면 좀 그렇죠. 일단 닭볶음탕을 하기 위해서 닭볶음탕 용 닭을 사도록 할게요. 뿅. 냄새 안 나는 거. 그리고 2층에 올라가고 나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사 먹고 싶다. 그럼 집에서 음식 안 해도 되는데 힘들지 않게.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해봐. 아 방송 보고 있다가 뭔가 문제점 생기면 문자 하겠죠 저한테. 우유는 나중에 사고 2층에 올라가서 엄마의 간식을 좀 사러 갈게요.
요즘 더워서 음식하기 싫어요. 너무 힘들어요, 진짜. 너무너무, 으악! 요즘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음식하기가 너무 싫어요. 하, 알죠, 여러분? 저, 뭐지? 그, 에어컨 부신 거. 에어컨 부신 거. 그래서 에어컨 더 안 돼가지고 거실에서 음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. 오징어 볶음도 해 먹어야 되는데. 콩콩님도 안녕하세요. 태양을 없애줘? 아니요, 파트 여러분은 에어컨 하나만 보내주세요, 집으로. 에어컨 좀 보내주세요. 아니, 에어컨 엄마가 그, 됐다, 씨. 그럼 여기만 오면 방송이 안 되더라. 아니, 엄마가 에어컨 뚜껑 열면은 거기에 리모컨이 있다 그래가지고.